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네, 현재 시간 월요일 암호화폐 시장 또다시 혼조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오르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는 소폭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2% 내림세 기록하네요. 스텔라, 라이트코인 등 모두 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트론은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혼조세로 시작을 하는 코인들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오름세,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 내림세를 보이는 등 상위권 10개의 종목 중 5개는 오르고 5개는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일을 좀 넘어가 봐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다만 11위부터 20위까지 코인들은 오르는 게 더 많네요. 바이낸스 코인과 테조스, 비체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램의 16% 급등을 제외하고는 오름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래소 거래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조정된 거래량에 따르면 OKEX가 거래량 1위를 기록하고 있고 1위부터 4위까지의 거래소들 7일간의 거래량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지만 24시간 거래량은 소폭 늘어난 모습이고요. 바이낸스가 28% 거래량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현재 14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7거래일 차트로 보면 사실 거래량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24시간 동안의 거래량을 좀 늘려주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조정되기 전에 보고된 거래량으로는 여전히 빗썸이 거래량 13.35%를 차지하면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비트플라이어와 비트맥스가 각각 2위와 3위, 코인빗이 4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비트는 보고된 거래량으로는 순위가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21위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빗썸에서의 가격 확인해 보시죠. 비트코인 0.3% 오르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더리움, 리플 모두 국제시세와 비슷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의 약세, 라이트코인의 약세 보실 수가 있고요. 모네로와 트론, 대시, 에이다 등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의 가격 확인해 보시죠. 비트코인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725만 5천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리플은 업비트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텔라나 이더리움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국제시세에서 급등하고 있는 램도 역시 18% 급등세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도 살펴볼 만한 뉴스가 많은데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2만 달러까지 갔던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1년 내내 속각 상태 속에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낸스 최고 경영자 장펑 자오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또 다른 강세장이 곧 올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그러면서 어떤 것이 촉매가 될지는 모른다고 덧붙였는데요. 종종 이니셜 CZ로 불리는 장펑 자오는 이어서 올해 1월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고 거래량도 10분의 1 수준이지만 1년 또는 2년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전히 엄청난 액수로 거래를 하고 있지 않냐, 여전히 수익성이 있는 시장이고요. 여전히 매우 건전한 시장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의 관심이 드러난 기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델만 금융서비스 회장인 디드레 캠벨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투자자들은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 투자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밀레니얼의 25% 이상이 이미 암호화폐를 사용하거나 보유하고 있고 응답자의 30%는 단기 투자 목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5%가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거나 투자할 예정이라는 조사 결과인데요. 2015년 하버드대 정치연구소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밀레니얼은 비효율적인 시스템과 구식 모델 때문에 은행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 바 있습니다. 특히 미국, 한국, 일본과 같은 주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밀레니얼들의 암호화폐 사용이 급증했다고 CCN은 보도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법적인 금융기관으로 인정하고 젊은 사람들을 블록체인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램이 현재 급등 중이죠. 비트코인 가격의 안정 속에서 알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 BTC의 기사입니다. 시장의 급등을 주도하고 있는 오늘의 코인 램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의 거래 활동 재개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램의 가격 상승은 또 거래량 증가에 힘입기도 했는데 코인체크의 발표가 있기 전에 이미 500만 달러에서 4,800만 달러로 거래량이 8배나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코인체크는 올 초 5억 달러 규모의 해킹 피해를 입어왔는데 일본 규제 당국이 정한 새롭고 엄격한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도쿄에 본사를 둔 이 거래소는 10월 말에 신규 계좌 개설 등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로 투자 가능 암호화폐를 제안해 왔습니다. 일본 거대 IT 업체인 GMO가 현지 시간 월요일 3분기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거친 환경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관련 산업은 역사적 성과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GMO는 채굴 장비 생산부터 암호화폐 거래까지를 통틀어 자사의 수익이 런칭 약 1년 만에 지난 3분기 26억엔 달러 환산 2,280만 달러로 수익을 냈다. 추산된다라고 밝혔습니다. GMO 인터넷은 자회사인 GMO 코인을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소 GMO 코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닝 머신도 개발하고 비트코인 게임 앱 보수로 제공하는 서비스 크립토 칩스 바이 GMO 등을 제공하는 등 암호화폐 산업의 거친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거래 플랫폼 GMO 코인은 20만 8천 명의 유저를 확보했고 10월 거래액만 890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기 수익은 34.4%로 집계됐습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핀테크 기업 X8AG가 SRB로부터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샤리아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RB는 바레인 중앙은행으로부터 인증받은 샤리아 인증 기관인데요. 샤리아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는 사실 이슬람의 투기 금지라는 율법에 암호화폐가 부합하냐 안 하냐에 맞춰져 있는데요. 로이터는 몇몇 이슬람 학자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권리의 거래와 유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것이 샤리아에 의해 암호화폐 거래가 합법일 수 있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 코인 X8의 코파운더 프란체스카 그레코는 이 코인이 7개 통화와 금의 바스켓에 의해 뒷받침되는 안정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아부다비, 두바이, 바레인 등 현지 거래소들을 만나왔다면서 걸프 지역은 금융기업에게 좋은 장소다, 핀테크의 허브가 되기를 원하는 지역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켓 리서처 알렉스 크루거는 59억 달러의 월가 자금이 암호화폐로 유입되어 왔고 이것은 총 암호화폐 가치의 2.8%에 달하는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더블로그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옹호자 노보그라치의 갤럭시 디지털사는 밴쿠버 사무실을 닫고 두 명의 애널리스트를 떠나보내는 등 발표를 했는데요. 이유는 규제에 적응을 하고 있고 작은 ICO에 자문을 하는 대신 기관 대상으로 자문을 하는 업무로 재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ICO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9%만이 ICO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대목인데요. 갤럭시 디지털은 기관 공략에 대한 야심이 급성장하고 있는 기관인데 앞서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노보그라치는 기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방법 중 하나는 수탁 서비스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편 피델리티는 지난 10월 말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런칭 계획을 밝힌 적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13,000개의 기관 고객들을 대한 수탁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기관 투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관 투자에 대한 욕심까지 살펴봤습니다. 옵션 거래소 11월물 비트코인 선물 0.16% 내린 6,305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요. CME 거래소에서는 0.63% 하락했네요. 6,295선에 비트코인 선물 가격 마감을 했습니다. 자, 화요일 아침 현재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과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크립토 투데이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저희 실시간 방송은 못하는 관계로 링크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전 11시 꼭 방송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